네, 제 아내는 털털한 성격이라 이성과도 스스럼 없이 지냅니다. 저는 그 점이 참 마음에 들었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아내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제 친구가 집에 놀러와서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요. 마침 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내 저를 내팽개치고 제 친구와 어깨동무를 하더니 다정하게 우산을 쓰고 가는 겁니다. 여보! 아, 나도 같이 가자! 아, 어떻게 우산을 셋이 썼어? 자기는 뒤에 따라와, 어?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내는 이성 친구도 많아서 자주 통화하고 만나기도 하죠. 물론 아내의 털털한 성격은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저랑은 스킨십도 꺼려하면서 다른 이성 친구들과 스스럼 없이 어깨동무도 하고 팔짱도 끼는 아내를 보면 자꾸 화가 나고 제 자신이 안쓰러워져요. 이렇게 소심한 제가 문제인 걸까요? 아님 아내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친한 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친한 남자친구 있으세요? 저요? 네, 이성 친구. 없어요. 없어요? 요즘에 없어요. 전 있어요. 아, 이성미 씨는 네. 약간 예외예요. 이성미 씨는 남자친구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남자 네. 같아요. 저도 이성미 씨는 형 같거든요. 제가 형으로 느껴지는 몇 명 안 되는 제가 40년 살면서 분명히 여잔데 왜 자꾸 목욕탕도 같이 가고 싶은 그런 누나일까. 네. 이런 분이 있는데 이성미 씨가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서 뭐 편안하게 네. 남편 얘기도 하고 예 그런 친구들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요? 예, 한 네다섯 명 맨날 그 저희 동네 와가지고 옛날에 젊을 때 놀던 친구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남편이 좋아해요? 남편이요? 남편도 같이 그냥 어떨 때는 나 오늘 누구랑 같이 있어. 얘네들하고 수다 떨다 들어갈게. 그러면 응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숨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관계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성향이 네. 근데 완전 남자라 예. 이성미 씨는 그냥 뭐 어깨동무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이런 거 안 하는데도 그냥 남자 같은 남자 네. 누나예요. 아유, 그리고 우리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 아니, 근데 젊을 때도 이렇게 제가 남자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놀잖아요. 그러면 남자애들이 되게 편안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제가 지켜보니까 그렇고 노사연 씨는 되게 여자예요. 여자예요. 네. 여자예요. 천사. 네. 그 이쇼가 잘 되는 이유가 예, 남자와 여자가 있어 그래요. 예. 노사연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영어권 나라에서만 태어났었어도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잘 됐지만 훨씬 더 각광받고 인기 있는 정말 아주 예. 훨씬 더 지금의 예. 한 만 배 정도는 더 인기가 있지 않았었나. 근데 이성 친구가 있다 그러면 남편들이 좀 오해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럼 많죠. 네, 그래서 만나지 말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죠. 교수님한테 와이프가 네. 남자친구 있어요. 좋아하세요? 저희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끼리 결혼하신 결혼했고요. 거예요? 또 같이 만나던 중 남자친구 여자친구들 계속 있습니다. 다 알던 친구들이. 네. 그 친구끼리 이렇게 만나면요 뭐 저도 괜찮죠. 스스럼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디서 잘 모르는 네. 남자친구가 생겼다 그러면 기분이 꽤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1로 안 만나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뭐 남자랑 뭐 우산을 남편을 내팽개치고 같이 쓰고 가고 뭐 남자랑 통화를 하면서 낄낄대고 뭐 저는 그거는 용서할 수 없어요. 바로 저는 가차 없어요. 1대1은 안 하지만 물이 져서는 같이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 저는 절대 둘이 만나서 뭐 우리 뭐 나랑 누구랑 영화 볼게 뭐 이런 짓은 안 하거든요. 그걸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아니 근데 이성 친구가 있으면 너무 힘들고 그러면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위로받고자 하는 여자들도 있거든요. 그건 여자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그쵸? 가는데 네. 남자는 그렇게 그런 뜻으로 나갔지만 얘기하다 보면 남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혀 다른 동물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남자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내 남편 내 아내 이성 친구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의